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셨기 때문에 좀 친숙해지셨나요? 이번 시간에 수업은 인성 수업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성 수업이건 또는 영어 수업이건 모든 수업을 할 경우에 그 수업을 지도하려고 하면은 그 수업을 받을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를 정하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학습 목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 작성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교과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예로 들어서 중점적으로 학습 목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학습을 마친 후에 그 수업을 받은 학생이 또는 그 과정을 공부한 학생이 그 학습의 성과로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행동 목표라고, 행동 목표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학습 목표라는 건 특정한 학습을 마친 다음에 학생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학습 목표라고 합니다. 즉, 그 학생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습득한 지식이 무엇인지, 그전에는 태도가 이랬는데 바뀐 태도는 무엇인지, 변경된 태도는 무엇인지, 그전에는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새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라켓을 가지고 테니스를 잘할 수 없었는데 테니스 수업을 받은 다음에는 테니스를 잘할 수 있게 됐달지, 그 다음에 학생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학생인데 인성 수업을 받은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이 됐을지, 또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는 학생인데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는 수학 학습을 한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기능을 갖게 됐을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 적어 놓은 것을 학습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에 학습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학습 목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용이 영어냐, 수학이냐, 과학이냐, 인성이냐, 또 내용의 수준이 어떠냐? 내용의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또 학습자의 수준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개별 학습이나 팀 학습이라고 그러면은 그 팀이나 개별 학생의 수준을 맞춰서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동 특성이 있는데 행동 특성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지식이냐, 태도냐, 행동이냐 하는 그런 특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학습 단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수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필요는 학습 목표가 있고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학습 목표가 있고,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사용하는 학습 목표가 있고, 그래서 수업이나 학습이 진행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용의 수준이랄지, 학습자 수준이랄지, 행동 특성의 유형이랄지, 학습 단계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행동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건 학습자 수준에 따른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학습 목표가 있을 것인가를 볼 건데,
첫째는 이제 인성의 덕목의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성 교육을 시킬 때는 인성 덕목을 교육 내용으로 사용하죠. 그럼 그 교육 내용으로 사용하는 인성의 덕목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잘 수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어떤 학습을 마치면은 그 학습의 결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학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 작성할 때는 성취 기준이 함께 작성이 됩니다. 어떤 학습 목표가 성취 기준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음은 수업 목표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목표 유형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선 수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교육 대상 확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행동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수업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수업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시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대개 교과 수업이죠. 교과 수업이라는 건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영어는 이제 외국어 수업이고요. 과학, 수학, 국어 이런 건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를 좀 세분한 걸 과목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과목은 처음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과학입니다만은 고등학교 가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수학도 수학 1, 수학 2, 뭐 공통과학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과목도 여러 개의 단원 또는 단원이도 단원일 수도 있고 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단원이나 장으로 구별됩니다. 그럼 사실은 교과나 과목이나 단원에서의 그런 수업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크고 추상적인 수업 목표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수업 목표는 그 단원에서 가르칠 개념이 무엇인가를 결정이 되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수업 목표가 작성이 됩니다. 예를 수학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그런 개념, 또는 그 방정식 중에 방정식이라는 개념, 1차라는 개념, 그런 개념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업 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 수준이 우회로 갈수록 교과 쪽으로 갈수록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수업 목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개념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실질적인 수업 목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은 교과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교과, 윤리교과 같은 것은 그게 인성교과일 수도 있고 인성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란 교과가 아니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우리가 창의 체험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농촌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덕목을 학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수업 목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학습자 수준입니다. 어떤 수업 목표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우선 학습자의 수준을 집단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급에 따라 나눌 수가 있죠. 유치원 학생을 위한 인성 수업 목표, 중학생을 위한 인성 수업 목표, 심지어는 대학생을 위한 인성 수업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학교 급에서도 학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인성 수업의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성 수업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그 학년에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학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두어가면서 수업 목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년 내에서도 학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학년의 학급을 편성하는 방법은 균일하게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열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우반 애들과 열반 애들의 그 수업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좋은 학생과 인성이 나쁜 학생으로 나눴다고 그러면 그 대상 학생에 따라서, 대상 학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인성 수준에 따라서 수업 목표가 다르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업이건 학습이건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학습은 10명 있으면 10명이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다른 속도로, 다른 모습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개인 지도죠. 개인 지도. 1대1로 지도하고 혼자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 교육 상황에서는 이런 그룹 학습이랄지 학급 학습이랄지 이런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학습 목표를 다 나누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학습자가 보여줄 행동, 이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학습자가 새로이 보여줄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가져 있는데 구구단을 암기를 못했는데 구구단을 암기를 하게 된 될지, 인성의 덕목을 나열을 못했는데 인성의 덕목은 협동, 정직, 배려 등등등이 있다고 그렇게 열거를 할수 있달지 하는 것들은 이제 인지적인 지식과 관련이 된 그런 행동이고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대개 인지적인 것이 가장 많이 학습이 되죠. 그리고 수업 목표도 그것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적인 것에 좀 간다는 것은 지식이나 이해고요. 좀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인지적인 특성은 적용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제 종합평가하는, 근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합니다. 더 인지 능력이, 더 높은 인지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행동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 외에도 사실은 교육에서 중요한 목표가 정의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을 학생들의 태도를 바꿔주고, 없는 태도를 새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신동적인 것은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거나, 무용을 한다거나, 실험을 할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학습 단계에 따라서 수업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학습 단계라는 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수업 시작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수업이 진행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보통 한 단원 학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닛 학습이라고 그러죠. 한 단원을 학습할 때그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의 투입 행동이라는 것은 그전 시간까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운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2차 방정식을 배우려면 1차 방정식을 물론 배웠겠죠. 그 다음에 덧셈을 하려고 그러면 1, 2, 3, 4를 숫자를 쓰고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을 배우려면 덧셈이나 뺄셈을 할수 있어야 곱셈이나 나눗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입 행동, 사전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능력이나 행동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투입 행동 목표고요. 그 다음에 한 단원을 여러 시간으로 나눠서 학습할 경우에 각 시간 시간마다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제대로 학습이 됐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업 목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형성 목표라고 합니다. 그 점검이, 그걸 형성이 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형성 평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투입을 평가하는 건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수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단평가하고요. 그러니까 진단학습 목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형성학습 목표를 사용해서 형성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원을 마치면은 종합적으로 그 단원의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괄평가 또는 종합평가라고 합니다. 총괄평가나 종합평가를 하는데 그 총괄평가나 종합평가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목표를 총괄행동 목표, 총괄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업 목표는, 수업 목표를 사용하자고 이렇게 주장한 그 학자들은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것을 전문용어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만약에 교사가 어떤 학생을 가르쳐서 그 수업 목표를 적용을 해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목표가 달성이 됐는가를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시험을 보거나 구두시험을 보거나 또는 필기시험을 보거나 그 사람의 태도를 관찰하거나 이럴 건데 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면은 아 이것은 그 행동 목표가 달성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 행동이 학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업 목표 작성할 때는 행동 목표로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수행 목표로 작성하라. 학생들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형태로 작성해라 이렇게. 행동 목표라는 건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된 그런 목표. 이걸 행동 목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안다? 또는 정의에 대해서, 정의의 정의를 이해한다? 또는 배려를 이해한다? 이건 좀 막막하죠? 배려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나 그걸 이해를 했으면 배려가 무엇이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배려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거나 배려가 공경과 뭐가 다른가 이걸 구별한다거나 이렇게 좀 더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정의한다, 구별한다, 설명한다 등의 그런 행동동사를 써서 수업 목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런 내용 수준에 따라서 교과 또는 단원, 교과, 과목, 단원, 개념, 덕목 이렇게 어떤 수준에 따라서 수업 목표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쪽 교과나 과목의 그런 수업 목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때는 정말 안다, 이해한다 이런 형태의 것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차시 목표, 이번 과학의 3차시 목표, 4차시 목표 그렇게 1시간당의 그런 수업 목표를 한다면 그것은 좀 상세화되고 개별화된 것으로 그건 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인성교육의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것을 공부를 할 것인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인성 학습 목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학습 목표는 초, 중, 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동 특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동 특성이라는 건 지식인지, 행동인지, 태도인지, 지식, 행동, 태도 또는 이것을 인지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정의적인 행동, 심동적인 행동, 인지적인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같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책임에 대한 그런 학습 목표가 수업 목표, 학습 목표, 수업 목표, 학습 목표의 차이를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수업 목표 또는 학습 목표에 대한 인지적인 건 이런 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자기 역할에 따른 책임을 나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뭐야 되느냐, 권리가 뭐고 의무가 무엇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행동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른 책임을 이행을 하는 거죠. 책임을.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장은 반장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과 행위 책임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태도를 갖는다. 마음가짐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책임이지만 이것이 지식적인 것인가, 행동적인 것인가, 태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인성에서의 이런 덕목의 수업 목표는 우선 그 인성의 그런 덕목을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 인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태도를 갖고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식 없지 어릴 때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인 학습 상황에서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가지고 감흥이 온다면 마음에 감동에 대해서 아 책임이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책임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아 나도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태도가 학습이 된 겁니다. 그것을 학습 목표로 진술한 것이 태도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태도만 가지고 책임을 완수를 할 수는 없죠. 그 책임을 실제 자기가 지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덕목의 교육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 덕목교육에서는 인지적인 그런 요소보다 정의적인 요소, 정의적인 요소보다 행위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식이라도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서 달라질 수가 있죠. 초등학생은 개인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나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중학교는 그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개인이 지켜야 할 공동체 속에서의 규칙과 규범을 설명할 수가 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공동체 또는 국가 단위에서 세계 단위에서 그때 개인의 책임 및 사회적 규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것은 중학교 것의 일부고요. 중학교 것은 고등학교 것의 일부고 그런 특성이 있죠. 더 간단하고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이죠. 아래로 갈수록.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좀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성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성 학습은 덕목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그 덕목별 학습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목별 학습 목표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개발하는 기초가 됩니다. 목표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왜 그런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는 무엇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성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수업이 성공적이었는지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학습이 일어났는지 또는 학생들의 성취 기준이 적절한지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 인성학습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성학습 목표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지식적인 것보다 인지적인 영역이죠. 그 덕목을 실천하려는 의지나 마음가짐, 태도, 정의적인 영역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 또 이 태도 못지않게 또는 이 태도보다도 더 이 덕목을 실천하고 수행하려는 행동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인성 학습 목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의 그런 인성 교육을 받기 전에 또는 받은 후에 인성 상태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성 검사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냥 인성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표준화된 검사지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DI의 학교 학생 인생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하기 전에 인성검사를 하고
수업을 한 다음에 인성검사를 해서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차이는 그 수업에 의해서 발생된 거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인성검사에서 활용하는 그런 검사 문항들은 사실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성검사 문항을 보면은 그 문항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성취 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검사 문항은 무엇에서 만들어주냐면은 그런 인성 덕목의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에서 검사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검사 문항의 하나입니다. 캐디 인성검사 있죠? 거기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보고식 그런 검사 문항인데요.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러냐? 정말 그러냐? 그러냐? 약간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덕목에 해당이 됩니까?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자존감이나 자기 긍정에 해당하겠죠? 그럼 자존감이나 자기 긍정의 그런 덕목의 학습 목표로 바로 이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것은 인성검사의 검사 문항이자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의 기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과 어울려서 교수학습 체제가 됩니다. 교수학습 체제. 교수학습 체제에서 교수학습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왜 가르치느냐 하는 게 학습 목표죠. 왜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학습 내용이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학습 방법입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이 교수학습 체제 내에서 학습 목표가 갖는 기능은 우선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선정하는 준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교육개혁을 세울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있기 전에 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게 먼저,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고 왜 가르칠 것인가 하는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피드백이 돼야죠. 목표를 가지고 학습 내용을 만들고 그 피드백에서 학습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학습 내용도 수정하고 학습 내용에서 학습 방법 또 학습 목표에서 학습 방법을 끌어내고 그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습 내용이나 학습 목표를 수정하고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으로 해서 시스템이 가는 되먹임 시스템에 의해서 이 체제가 운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학습 목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선정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보면은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아, 이것이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학습을 받은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보여줘야 될 행동이구나 하는 걸 딱 하니 머릿속에 넣고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가 학습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의 덕목을 5개 이상 나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학습 목표였다고 그러면은 평가를 거쳐서 5개를 나열하는지 하나도 나열을 못하는지 10개를 나열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 목표는 학습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교수 목표, 학습 목표, 수업 목표 여러 가지 그런 목표 앞에 붙은 용어가 혼재돼 가지고 사용됐는데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교육 목표라는 건 포괄적이죠. 교육 활동은 수업은 뭐 교육의 일부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 것은 수업의 한 일부로 수업의 결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수라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 목표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인성 교육의 목표, 바른 인성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이죠.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인성 교육의 목표입니다. 뭘 통해서? 덕목 교육을 통해서요. 덕목 교육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해서 바른 심성, 자기의 나 자신부터 바른 심성을 갖게 하고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인성의 덕목과 핵심 역량을 길러서 인성을 함양을 한다 하는 것이 그런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죠. 그 다음에 수학 목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책임에 대해서 그런 목표를 보았죠. 수업이라는 건 교수 학습을 수업이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걸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업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교수,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습입니다. 교수 목표와 학습 목표는 사실은 거의 같죠. 거의 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교수는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덕목의 정의를 가르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그걸 배운 다음에 내가 덕목을 정의할 수 있다 또는 한다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 목표나 학습 목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건 하나는 가르친다 하는 것이고 지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학습 목표는 내가 그것을 학습한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 또는 교사 입장에서도 학습 목표를 작성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또는 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일 구체적이고 말단적인 것이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교수 목표고 그걸 좀 더 넓게 교수 목표, 학습 목표와 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합해서 그냥 수업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를 설정을 하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목표에 대한 그런 필요성,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그런 요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요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요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인성 수업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의 학생의 인성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을 안 했을 때의 인성의 상태하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는 학생이 배려에 대한 그런 태도가 별로 없었는데 인성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배려의 태도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그런 어려운 나라에 방문을 해서 체험으로는 인성교육을 받았더니 그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이 와서 이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었구나 하는 그런 배려심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아주 큰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은 거죠.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죠. 저런 배려심을 기른다는 것이 하나의 요구입니다. 그럼 그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는 어떤데 그럼 그 인성교육을 시킨 미래는 어떨 것인데 그럼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규명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배려심이 있다 없다랄지 그 다음에 책임감이 높다 낮다랄지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랄지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요구 분석을 해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뭘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가르치는데 100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제 수업 시간은 20시간밖에 없다면 그 중에 뭘 가르칠 것인가. 10개 중 2개만 뽑아서 가르칠 것인가. 10개 중에 5개를 뽑아갖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더 안배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면 우선순위가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원인과 해결책. 현재 상태가 이렇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떤 원인을 어떻게 해결을 하게 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하고 교육을 받은 미래하고 그 차이를 찾아내가지고
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걸 요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이라는 건 수업에 포함되어야 될 기능과 지식을 규명, 이런 요구 분석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 및 환경 구성. 이 수업이라는 건 학습자가 대상이니까요. 어떤 학습자인가. 예를 들어서 인성에 큰 문제가 있는 학급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인성 수업인지, 또는 영재고 학생들의 그런 인성 수업인지. 그래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출발점 행동, 진단평가에서 된 출발점 행동의 그런 특성이나 주요 학습 환경, 그 학생들이 학습하는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예를 들어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인지, 그럼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 인성교육을 받음으로써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동기화가 되겠죠. 그런 환경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작성하면 이제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것은 왜 학습 목표를 작성하느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 분석한다고 그랬죠? 수업 분석한다고 그랬죠? 학습자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수업에 대한 요구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요구를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듭니까? 학습 목표를 만들죠? 학습 목표를 만들면 그 학습 목표는 학습 목표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 학습과 관련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 아까 원인과 해결책 나왔죠? 그런 것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학습 목표의 작성과 이용을 통해서 그런 수업이 더 발전된 형태로, 수업이 더 우수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과 학습 목표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설정 방식.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메이거라고 있습니다. 메이거 방식인데요. 행동, 조건, 수락 기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작성하자, 수업 목표를 작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 동사를 사용하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즉 행동 목표를 만들자, 수업 목표, 학습 목표를 행동 목표 형태로 진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가 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안다, 또는 배려의 정의를 안다, 이해한다, 정직을 이해한다, 또 효를 이해한다, 인식한다, 뭘 머릿속으로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죠. 인지한다,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 표지판을 인식한다랄지, 인식한다, 감상한다. 이런 건 아주 추상적인 동사라 성취할 그런 학습 성과와 의미를 제대로 표현해 준다. 즉 관찰과 측정이 어려운 그런 동사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정의한다, 구분한다, 설명한다, 시범을 보인다, 계산한다, 선호한다. 선호한다는 무엇을 놓고 골라라 하면은 그중에 골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선호한다. 이건 정의해봐라, 구분해봐라, 설명해봐라, 시범을 보여봐라, 계산해봐라, 선호해봐라. 이렇게 무엇을 해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동사입니다. 알아봐라, 이해해봐라, 인식해봐라, 감상해봐라. 이건 잘 그런 행동을, 그게 무슨 행동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지 학생이 보여주고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동사를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바꿔서 목표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메이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이거식 목표 기술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 조건, 수락 기준인데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행동, 어떤 아까 행동 동사를 쓰라고 그랬죠?
그 행동동사로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학습이 끝나면은 학습자가 어떤 것을 보여주겠느냐, 어떤 행동을 보여주겠느냐. 그것이 행동동사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포함한다 하는 것이고요. 조건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제약이랄지, 또는 학습자가 어떤 위치에, 무슨 예를 들어서 책을 보고 할 것인지, 외워서 할 것인지, 인터넷을 주면은 인터넷을 가지고 올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이런 행동을 보일 거냐 하는 것이고요. 수락 기준은 어떤 그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할 때 그 행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워서 덕목을 외운다 그러면은 몇 개나 외울 것이냐? 3개 이상 외울 것이냐? 5개 이상 외울 것이냐? 또는 무엇을 더하기를 한다면은 그 더하기를 10초 이내에 할 것이냐? 네 자릿수 3개를 10초 이내에 더할 수 있다. 시간 같은 거죠. 이런 수작 기준. 그런데 물론 행동은 꼭 필요합니다. 행동은 모든 수업 목표, 행동 목표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나 수락 기준은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성 학습 목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한다. 인사한다. 인사한다. 이걸 합해서 어른에게 인사한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른이 왜 인사하네 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알아서 수락 기준이죠. 제가 먼저 인사하지 않고 야 이놈 너 왜 인사하느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면 이 학습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것이죠. 오상의 요소를 열 것이 있다. 오상의 요소를 열 것이요. 그러면 인, 의, 예, 지, 신 하고 열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수업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행동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 오상의 요소 5개를 열걸 수 있다. 5개 모두를, 또는 오상의 요소 3개를 열걸 수 있다. 그럼 그건 이제 수락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락 기준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주어지면 인터넷 있는 환경에서 정직한 자의 특성 5개 이상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다. 정직한 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인터넷으로 정리하라, 찾아 정리하라 그러면은 그 5개 이상을 찾아가고, 여기다 시간을 줄 수도 있죠. 뭐 10분 이내에 5개 이상을 찾아서 정리한달지. 그럼 이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경로당에서 봉사하기를 선호한다. 이건 행동이죠. 선호한다. 무엇을? 봉사하기를 선호한다. 어떤 면은 여유 시간이 생기면, 어떤 조건에서 이 사람은 여유 시간이 없으면 바쁘면은 이런 봉사 활동을 선호를 않게 되겠죠. 그다음에 타일러의 방식, 타일러라고 합니다. 타일러 방식. 여기도 교사 행동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행동으로 진술하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아까 교수 목표 얘기했죠. 교사의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가르치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 그 교수 목표가 아니라 학습자, 내가 가르친 학생이 학습의 결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술을 하라고 주장한 것이 타일러의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도 내용과 행동으로 그런 뭐 성취, 뭐 기준, 수락, 조건 뭐 그런 것은 여기 없고 그냥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하라고 되어 있죠. 뭐 오상의 요소 내용이죠. 열걸 수 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행동을 세분화해서 진술해라. 효를 이해한다 보다는 효를 정의한다. 효의 예를 든다. 효자인가 효자가 아닌가를 구분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진술을 해라. 그래야 그 효를 이해한다는 건 막연하게 얘는 정의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못 든다면은 효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효자를 구분하는데 정의를 못 든다면 그럴 경우는 드물겠지만요.
따라서 이걸 세분화해서 진술을 해라.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세분화하라는 것이 타일러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암시적 동사가 아니라 명시적 동사. 이것도 아까 행동목표입니다. 암시적. 안다 하는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보일 수 있는 행동. 알면 암기한다. 구분한다. 이용한다. 이런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죠. 눈으로. 어떤 걸 전제로 해서?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암시적인 동사를 명시적인 동사로 바꿔서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업 목표가 교수 학습 목표라고 그랬는데, 교수 목표는 인사를 하게 한다. 학생들이 인사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행동 목표라는 건 이 수업을 받은 다음에 학생이 인사를 한다랄지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니에라고 있습니다. 가니에라고 하는데요. 가니에는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해서 사실은 메이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메이거 것이. 이건 한번 여러분이 듣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 상황, 아까도 상황이 있었죠? 학습된 능력, 성취 내용, 성취 행동, 성취 도구, 제한점, 조건 아주 많죠. 굉장히 많은 그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요소를 다 포함해서 매번 행동 목표로 그런 수업 목표를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과제로는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교사들이 쓰기도 번잡하고요. 작성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취 상황.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조건. 어떤 학습에서, 어떤 환경에서 학습을 하면 인터넷이 개설된 환경에서 학습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그런 후진국에 가서 봉사하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학습을 할 것인지, 성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는 데서 자기가 뭘 해보일 것인가, 그렇다면, 자기가 후진국에 간 그런 곳에서 해보일 것인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능력. 이건 아까 우리가 행동 특성을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심동적인 거 이렇게 해놨죠. 인지적은 다시 뭘로 나눴습니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외워둬도 좋을 그런 범주입니다. 인지적인 영역. 가장 간단한 게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한 지식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상황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합하고 평가한다는 거. 그게 인지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 태도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태도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심동적인 거, 피아노를 치고 댄스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가니에는 그것보다 좀 더 세분된 또는 카테고리를 다르게 편성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정보. 우리 아는 것의 많은 것이 언어정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기능. 그 다음에 인지전략. 우리가 지식, 이해 하는 것들은 특히 지식 같은 건 언어정보죠. 지식과 알파벳을 안다거나, 알파벳을 안다거나, 그 다음에 숫자를 읽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언어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은 이제 뭘 보고 이해를 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하는 게, 적용한다거나 하는 게 지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인지 전략, 종합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적 기능 중에서도 인지 전략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도는 정의적인 영역을 그냥 태도라고 달리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심동적 것을 운동기능이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런
소위 앞에서 얘기한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인 영역을 주장한 사람이 블룸이라는 사람입니다. BLOOM, 블룸. 블룸의 행동 분류인데, 블룸의 학습 행동 분류 또는 행동 특성의 분류 그건데 가하냐는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눈 것이죠. 인지 기능을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정의적인 건 태도라고 그랬고 심동적인 건 운동 기능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블룸이 나눈 것보다 이건 1단계로 나눴으니까요. 블룸은 2단계로 나눴고 그보다 더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 대응은 목표 유형별로 학습된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 어느 정보는 뭔 정보를 알아내냐? 예를 들어서 지적 기능은 어떤 기능이 이해력이냐, 분석력이냐, 종합력이냐, 어떤 기능이 더 교육을 통해서 닦고 갈아자느냐. 예를 들어서 이해력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걸 이해를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도덕적인 걸 이해를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자기가 접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성취행동, 행동동사에 뭔 행동을 보일 것인가 정의할 수 있다랄지 설명할 수 있다랄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구 제한점 조건은 것은 이 성취행동이 수행이 될 때 그 수행되는 상황에서 성취 정도 범위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네가 얘기하는 그런 학습 목표, 수업 목표고 블룸이 얘기하는 목표고 메리라는 사람이 그런 구분한 목표를 갖다가 비교해 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블룸은 이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인데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학교에서 주로 관심이 있던 것은 인지적 영역인데 가장 단순한 지식,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의 적용력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걸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은 결과를 종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을 전부 다 바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인지적 영역이고요. 정의적인 영역은 가네가 그냥 간단하게 태도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영역이고 심동적은 운동 기능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가네 것이 이해가 더 쉽죠. 우리의 그런 용어와 마디니까 정의적 심동적 오면은 머리 잘 아는데 태도 운동 기능 오면은 분명해지죠. 그리고 이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다시 이렇게 언어 정보고 지적 기능하고 인지 전략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적용 분석 종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변별을 하고 개념을 취득을 하고 원리를 알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을 지적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변별하는 것,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개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저 나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건 뭐? 정의라는 건 정의된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구체적인 개념이라 정의된 개념입니다. 원리, 과학에서 다양한 원리 배웠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같은 거. 문제 해결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인지 전략은 이제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이 되는 그런 전략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리라는 것은 기억, 활용, 발견 이렇게 나누고 사실을 기억하는가, 개념을 기억하는가, 절차를 기억하는가, 원리를 기억하는가. 위로 갈수록 등치가 커지죠. 아래로 갈수록요. 위로 갈수록 단순한 것들입니다. 단순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거. 개념을 활용하는지, 절차를 활용하는지, 원리를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거. 새로 찾아낸다는 거죠. 개념을 배운 데일지, 절차를 배운 데일지,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알게 됐으면 어떡합니까?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면은
그걸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정의적 인형이나 신동적 인형은 분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성 학습, 인성 교육을 할 때에 그런 목표, 수업 목표, 학습 목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학습 목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학습 목표에 대한 사항을 학습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